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자동차 담당 김준선 기자입니다. 오늘은 레노 삼성 소형 SUV QM3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차입니다. 기대해주세요. QM3는 사실상 레노 삼성 자동차가 판매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제작된 차는 아닙니다. 프랑스 레노 본사가 기획하고 제작한 말하자면 수입차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인들, 유럽인들의 감성이 이 차에 많이 녹아 있습니다. 이게 돼 있네. 보닛을 여는데 느낌이 아주 좋아서 보니까 쇼급 쇼버가 장치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손으로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받침대를 빼서 이렇게 받치게 되는데요. 이 차는 특별하게 소형 SUV와 달리 특별하게 쇼급 쇼버가 있습니다. 아주 운전자가 올리기 쉬운 거죠. QM3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많이 소개된 장치인데요. 다른 차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글로브 박스가 좀 특이하게 열립니다. 글로브 박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딩 방식으로 열립니다. 보통 이렇게 탁 아래로 떨어지는 방식인데 슬라이딩 방식으로 열리고 공간도 꽤 큽니다. 상당히 많은 것을 수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이 또 좁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뒷좌석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체구가 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표준 남성보다도 작은 체구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앞좌석 무릎 공간, 앞좌석과 제 무릎 사이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베이비 시트를 멜 수 있는 아이소픽스 장치가 다 되어 있고요. 헤드레스트도 셋 다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트렁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QM3 트렁크 안인데요. 저희들이 촬영 장비들이 좀 들어있고 제 개인용 가방과 또 우리 PD님 가방이 들어있습니다. QM3가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바뀐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저 뒷시트를 앞쪽으로 슬라이딩 시켜서 밀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공간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나름대로 공간이 굉장히 커진 셈입니다. 과거 기존의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보다는. 시내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QM3가 정차되어 있을 때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사실 좀 소음이 조금 들리긴 합니다. 그리고 에어컨 소리도 조금 많이 납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가 많이 납니다. 스티어링 휠에는 유격이 별로 없습니다. 제법 많이 돌려야 바퀴가 돌아가는 그런 차들이 있는데 이 차는 그렇게 유격은 많지 않습니다. 자, 북악 스카이웨이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방지턱 좀 세게 넘어보겠습니다. 어떤지. 이렇게 잡힙니다. 눈구는 그냥 또 평탄하게 갑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 스스펜션입니다. 오르막이 이어지는데요. 특별하게 90마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물론 엑셀을 밟는 오른발이 뭐랄까 조금 이렇게 허전하달까 뭐 꽉 찬 느낌은 아닙니다. 고성능 차량은 아니기 때문이죠. 소형 SUV들이 대부분 있고요. 그렇지만 아주 힘차게 잘 돌아갑니다. 이 차 브레이크는 그렇게 즉답적으로 찍히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즉답적으로 이렇게 제동이 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조금 밑에서 이렇게 밟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안전운전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과속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꿀렁하고 이렇게 여진이 별로 없습니다. 공식 연비가 17km 이상 나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시내 구간을 좀 몰아본 결과 15km 정도, 리트당 15km 정도는 무난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험하게 운전을 해도 15km는 나오고요. 제가 기록을 보니까 이 차가 6, 7km도 나오는 그런 어떤 운전자도 있고요. QM3는 연비는 정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레노 삼성 자동차 소형 SUV QM3
짧은 시승과 인테리어 엔진룸 트렁크룸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도 좀 더 재밌는 차를 섭외해서 우리 박 팀장님과 함께 좋은 동영상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 자동차 담당 김준선임 기자였습니다.